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선규 소장님과 어떤 이야기 두 가지를 나눠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과 전문가들이 우리 시장의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도 증가하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시장을 대해야 할지 이런 전망치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뭐 사실 우리나라만 눈높이가 낮아지는 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그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하향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실제로 그 한국 관련해서 피치, 그러니까 그 신용기관이죠. 국제신용기관 피치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3%에서 2.7%대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고 네.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떨어져서 2.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견실하게 성장을 해오다가 그다음에 다시금 이제 조금 떨어진다.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선방했다라는 걸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리오프닝이 되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조금 완화가 될 그런 분위기에 다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가공무역이 중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뭐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기업들에게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피치가 봤을 때는 그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의 그 급상승, 네. 정확히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사태가 가장 큰 우리에 대한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 문제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그 성장률을 상당히 낮게 즉 하향 조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피치가 얘기한 것은 전기와 전자 부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나 전자 쪽이 강한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해서 서비스 분야가 개선이 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은 약간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가 일단 전체적인 글로벌 성장률을 봤을 때는 4.2%에서 3.5%로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많이 덜 좀 하락세가 덜한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이 앞으로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로 인해서 유로존 쪽의 피해가 훨씬 더 커지고 미국 쪽은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피해가 좀 더 적을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비해서 또 좀 더 적은 그런 피해를 볼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기업의 성장에도 뭔가 좀 한계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 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나 이런 쪽은 또 그래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그 전기전자,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금 뜨고 있는 전기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반전의 모멘텀을 좀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치가 고유가하고 그 농산물발 인플레이션을 이미 예상을 했고 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유가가 $150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을 지금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원자재발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네. 실적 악화의 가능성은 충분히 상승 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이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수출에는 오히려 좀 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걸 특별히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득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를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은 하반기에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